삼을 만들 거예요. 손질하는 법도 남다른데요. 먼저 인삼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. 다 씻은 인삼은 찬물에 담근 후 식초를 넣어주는데요. 인삼을 좀 더 세척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쓰이고요. 인삼이 많이 어른 입맛에서 쌉싸름하잖아요. 그 맛을 좀 중화시켜서 아이들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담가둬요. 손질한 인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 후 물과 전분을 섞어 만든 전분물에 담가줍니다. 그 다음 170도로 예열된 기름에 인삼을 초벌로 튀겨주고 파, 피망, 홍고추 등 썰어둔 채소를 기름에 볶아주세요. 볶은 채소에 양념을 넣고 끓인 후 튀긴 인삼을 넣고 센 물에 마르게 섞어주면 완성됩니다. 이제 인삼을 이용해 두 번째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? 소고기와 같이 해서 반찬을 만들 건데 밥이랑 함께 먹으면 영양가 넘치는 그런 맛있는 반찬이에요. 먼저 소고기를 30분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준 후 마늘, 파, 생강, 통후추를 넣고 중간불에서 약 2시간 정도 삶아주세요. 그 다음 썰어둔 인삼을 채반에 올린 뒤 물이 끓으면 2분간 쪄주는데요. 접시에 종이 행주를 깔고 쪄진 인삼채를 펼쳐준 후 전자레인지에 1분씩 4번 정도 뒤집어가며 수분을 날려줍니다.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는 이유가 뭐예요? 아, 인삼을 조릴 때 뭉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건조를 시켜주는 거거든요. 이렇게 건조시키면 인삼 맛도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. 그 다음 조림 양념과 꿀을 넣은 후 끓기 시작하면 잘게 찢은 소고기를 넣어주는데요. 마지막으로 인삼채를 넣고 졸여주면 밑반찬으로 딱 좋은 인삼 소고기 천리찬이 완성됩니다. 이제 정성들여 만든 인삼 요리를 맛볼 차례.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? 인삼 요리에요. 인삼 밥까지 정말 인삼 많이 하시네요. 인삼을 넣어서 밥에다 해서 먹으면 쓴맛도 안 나고 되게 맛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도 인삼이랑 된 밥을 잘 먹어요. 고기랑 우리 인삼도 먹자. 엄마의 정성이 듬뿍 들어간 인삼 요리가 이 집 아이들의 건강 비결이었네요. 태우야 맛있어? 응. 너무 맛있지?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. 엄마 최고. 태우 최고. 엄마 고마워.